반칙 좀비 반칙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 차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개굴시티님이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어지럽네요. 200승 무지개 체육관은 개굴시티라고 합니다. 개굴시티. 아유 맵 지저분하게 생긴 거 봐라. 아유. 자, 눈여겨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 여기 12시와 11시 쪽에 길이 있는데 보세요. 12시와 11시 쪽에 길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집이 썩었는가? 여기가 다 막혀있는데 왜 여기가 썩었을까? 그 다음에 2번. 이 좁은 공간에도 사지포가 있고 여기도 사지포가 있고 여기도 사지포가 있어. 근데 사지포 4대, 6대, 6대면은 여기는 웨이브가 많이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왕팡 털렸냐? 여기가 제일 많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여기 집을 못 밀어가지고 집에서 나온 애들이 좀 있나 보네. 이거는 집을 못 밀었어? 이 위에도 거의 안 밀렸거든요? 사실상 이 7시가 제일 많이 오는 건가? 여기 5시도 좀 많이 밀리긴 했네. 개굴시티. 아 지도도 얼어붙은 고원밖에 없네. 이거 기분 좋게 깨고 야식으로 치킨 한 마리 딱 시켜먹고 오늘 이터널 리턴 좀 오랜만에 기념으로 좀 조지다가 자러 가는 거야. 어때? 라고 하기엔 맵이 이상하다. 오늘은 치킨은 없습니다. 자... 석재길에서는 900% 웨이브를 기반으로 웨이브가 옵니다. 특종은 900%의 3배가 오고요. 석재길 다른 길에서 오는 웨이브는 다른 웨이브의 10%입니다. 18일마다 시민 대표를 투표하는데 총 3번의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비행돼지 카이, 푼런돼지 베릉, 망칼로리, 참개구리, 신즈, 흑사원, 개굴단, 파리, 빠깨뚜, 김종민TV. 또 그 와중에 저작권 같은 걸 약간 두려워했는지 이름이 파리바게뚜네요. 약간 좀 이름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파리바게뚜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전혀 다른 회사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1일마다 시민대표들이 득표수가 0에서 100까지 증거를 하고요.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사람이 시민대표가 된다고 합니다. 뒷돈을 주고 표를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 클리어, 완료, 하드. 저기요. 저기요. 지금 왜 아래 있는 건 입증이 되어 있지가 않는 거죠? 어? 이 마지막에 가로친 단어만 없었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 벙성성 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데스트로이드 파리스를 의식한 건가? 베테랑 한 마리에 레인저 이렇게 해서 6마리 넣어준 걸 보아하니 벌써부터 데스트로이드 파리스를 의식을 왕팡왕팡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만. What do you want now? This better be good. Attention. Yes. Building complete. Straight to the heart. Are you sure? Yeah. Okay. Great idea. No, I'm just kidding. 카피가 너무 가까운데? You order, you pay. Building complete. Okay. Great. 이거는 그냥 배치 실수임. 소음의 문제가 아니야. 소음 때문에 뛰는 하피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운이 없으면 맞아야 되는 문제라. 왜냐면 여기 하피가 깔려 있잖아.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후원을 해서라도 딴 걸 뽑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냥 정해져 있어. 그 후보를 못 뽑을 것 같으면 나가는 게 맞음 지금. 그러니까 요즘 앱의 기본 사양 중에 하나인 나만의 전략과 여러 가지를 짜고 뭐하고 제가 밸런스가 아예 안 맞아져 있어. 그냥 있는 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뽑아서 해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데 뭘 뽑아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위험한 라인들부터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냥 무조건 비대도 아니고 그 식량이나 인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안 나오면은 애초에 진행이 안 돼. 아까 뭐 테슬라 플러스 1의 뭐 그 뭐시냐 벽 체력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진짜 1도 도움 안 돼. 테슬라야 뭐 하나 더 지면 그만. 어떻게 풀어갈지가 지금 우선 1번이 될 텐데 그게 문제네요. 그쵸? 식량으로 결국 인컴을 뽑냐 아니면 인컴을 그냥 받아서 쓰냐. 근데 너무 차이가 큰데? 일단은 천천히 시장과 은행은 의미가 없어. 시장과 은행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범위가 너무 좁음. 들어가는 집이 너무 적음. 뭐 한 막 30%도 아니고 10% 올라가는데 애초에 식량 생산량이랑 채석장 증가량이 15%인데 시장은행은 범위 안에서 10%인데 그리고 인컴 500은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지? 인컴 500은 좀 뭐랄까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이야. 텐트집이 하나에 8인데 500이면은 텐트집 몇 개야. 에너지와 식량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500이잖아. 난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휴맘의 제작자 루트의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그 본인은 그 루트를 이용해서 깨고 그리고 나서 약간 나는 운으로 뽑아서 깨게 만드는 그런 느낌. 운 좋으면 난 깰 수 있고 난 그걸 뽑아서 깼고 이런. 딱 그 느낌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 제 못 깨고 깨고는 인증 안 해도 되니까 그 뭐야 이렇게 그 뒷맘에 하지 마. 뒷맘에 하지 마. 왜 자꾸 뒷맘에를 하는 거야? 인컴 500은 말이 안 되잖아. 500이라니. 인컴 500이라는 수치를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집이 하나에 8원이니까 집을 40개를 지어도 48, 50개를 지어도 58에 40, 400원, 60개를 지어도 480원, 60몇 개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은 게 16개야. 아무런 에너지와 식량의 대가도 없이 500이라니. 상대적 가치가 너무 적잖아. 왜냐면 시장과 은행,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그 밸런스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디 보자. 단순히 계산을 해봅시다. 시장과 은행의 범위 안에 지금 몇 개 정도 들어가려나 집이? 집이 한 30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죠. 30개가 들어가면은
10% 증가니까 3개네요. 집 3개만큼의 추가 분량의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3개하고 62개하고 같겠습니까? 아, 나무집이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나무집이라고 가정을 해도 나무집이 배율을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배율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 말은 즉슨 물은 무슨 의미와도 같냐. 아,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와도 같다. 너도 뽑아라. 너도 뽑아라. 공장 연구 되게 오래 걸리네. 500은 좀 많이 넘사긴 합니다. 이제 라인에 있는 걸 좀 먹어봅시다. 아우, 에너지 없어. 인컴 1000에 기름 인컴도 주잖아. 이거 왜 이렇게 나만 좋게 만들어놨어? 이유가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나만 좋게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놨어 이거? 나만 내가 나쁜 놈 같이 생겼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씨, 내가 나쁜 놈이네. 본진 저장형 문제. 뭘 주인공 버피야 이씨.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전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 집 좀 마저 지어 보면서 다시 먹어보자고. 농장 얘기 하는 거. 레인저로 안쪽 들어가 주면서 커버 좀 하고 나무 집금 누르고 나무 생산량으로 좀 더 정리하고. 여기가 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으아! 어느 시점에서 저장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아까 왜 저장을 안 했을까? 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할걸. 왜 너는 조정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왜 그랬지? 너는 조정을 소중히 하지 않은 것이야. 농장. 여기에 52, 54, 62. 자, 여기까지 깔끔하고. 초반 운영은 아주 깔끔하고 집 밀어내기 시작하고.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요즘 앱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이게 하면 자꾸 늘었냐냐 이거야. 이게 무서워. 이게 왜 이 실력이 느는 거야 자꾸. 와째서 faster than my bow. Okay. Gotcha. Yeah. Building complete.
나무집 짓지마. 지금 우리 나무집 타이밍 아니야. 우리는 빠르게 이 안에 있는 지표를 먹고 이 안에 일반 텐트를 지어서 이득을 보겠어. 나무집을 지어봤자 지금 초반에 이득을 볼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 여기 때리면은 또 하필 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오! 살아 살아 살아. 우리 갚은 걸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로따로 때려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야만 해? 해설라가 썼으면 또 하필 한 마리 또 뛰는 거 아니야? 귀엽는 애가 들어가. 사이가 안 좋나? 살려야 돼요. 살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방금 그걸 살려야만 하는가? 이걸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초반을 해야 돼요.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죠. 어때요? 이제 살려야 되는 일을 알겠습니까? 같은 걸 또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투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지? 이놈의 김종민 TV가 위에 있어. 김종민 TV가 뭔데? 윤인 유지비 마이너스. 아, 야 이거 씨 윤인 유지비 마이너스 25는 뭐야? 아, 어 뭐야? 에? 아리 아 밸런스가 너무 똥망이잖아요. 너무 똥망이잖아요. 너무 똥망. 저 뭐야? 저거 유니 유지비 마이너스 25%면은 그 뭐야? 스나이퍼 100마리 기준으로 유지비가 3이잖아. 5인가? 5네. 25% 1 떨어지네. 아 스나이퍼 100마리 뽑아야 유지비 100 떨어지는 거잖아. 아이씨.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 아니 나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거 요즘에는 팬메이드용 맵인 거야 이거? 아니면 진짜 그 플레이를 위한 맵을 만들고 싶은 거야.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냥 단순 그냥 팬메이드식으로 만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만 하는 맵이니까 상관없나? 그런 건가? 조금씩 좀 해보자. 블리스타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 너무 쬐는 거 아닌가 근데? 딴 데는 몰라도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4트? 3트? 3, 4트 사이? 3트와 4트 그 사이 어딘가? 아 뭔가 좀 그 뭐지? 뭔가 항상 그 우리 이 제작자가 만드는 맵은 내가 투덜투덜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뭔가 아쉬워. 어 진짜 아쉬워. 이게 똥맵이다 아니다의 기준도 아니야. 이건 그냥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차라리 똥맵은 그것만의 구수한 향기라도 있고 맛이 있는데 그냥 미완성이잖아. 씨. 이 묘한 아쉬움이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포장을 해준다면 내가 할 말은 없긴 해. 야 그렇게까지 말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 아. 왜 빨리 피드백을 안 해줬냐고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런 거야? 이게 내 잘못이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그렇구나. 아 이해했다. 이게 미완성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모든 거에 퍼즐이 지금 막 맞춰졌어. 아 제가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 게임 이 맵이 완성이 되는군요. 아 그렇군. 아 완벽한 게임이었네. 아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 그랬구만. 아 이제서야 이해하고 감탄을 하고 갑니다. 이제서야 개불좌 당신의 큰 그 깊은 마음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본인의 능력이 좀 많이 구립니다. 예, 좀 많이 구리셔요. 상하게도 기름 유닛 공격력 10%라고 합니다. 이번 판은 조금 더 쥐어짰음. 이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야죠. 야 여기 앞에 하피 정리하려고 잠깐 나가려고 봤더니 웬 자이언트가 눈앞에 있냐. 심지어 집 안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집으로 걸어오는데 서서히? 뭐 뭐고?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This better be good. You are gonna pay me for this, right? Okay. Are you sure? Roger that. What?
일단 높게 분산해서 아래 밀어. 아, 모르겠다. 씨. 벽도 안 지워지고 씨. 뭐도 안 지워지고 씨. 또 지워지는 것도 없고 씨. 이럴 땐 정해진 게 있지.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지. 지금 언투형이 달리면 100% 이기지가 아니라 지금 언투형이 달리면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아, 반칙이지. 덤프트럭이 지금 뛰어오는 건데 지금 뛰어오는 덤프트럭 어떻게 막을 건데. 지금 타이밍에 뛰어오는 덤프트럭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지금 타이밍에 뛰어오는 덤프트럭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전문용어로. 법가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아시겠어요? 교통사고! 트럭에 치인 거예요. 너 트럭이 치인 거야. 15일차 조정하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고 못 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가, 아, 어렵고 못 깰 것 같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 나도 재미가 있어야 재밌게 하는데 엥갈지 재미가 없어. 씨. 자, 일단은 뺏고 큰 결심을 해내긴 했는데, 아, 여기부터가 문제구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맞긴 해. 뭐냐면은, 야, 그럼 뭐 네가 재밌는 배만 만들어 와야 되냐? 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지.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뭐 이 새끼는 뭐 맨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만 뭐 지가 재미없다고 야라라고 있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대다수가 봐도 좀 뭔가 아쉬움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언트어과는 솔직히 상관없음. 아, 저건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언트어과는 재밌는 요소야. 저거는 오히려 저걸 어과라고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저건 그냥 재밌는 요소예요. 저건 그냥 재밌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저게 아니야. 그래서 김종민이 다시 올라오는데 김종민은 뭔데? 김종민은 뭐하느냐 이거. 유닛 유집이네. 아, 아, 유집이 싫어. 차라리 딴 거 줘. 차라리 딴 거 줘. 참개구린 뭐였어?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8%가 준네. 의미 있네. 야, 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8% 미안하다. 야, 8% 진짜 개쓰레기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보니까 유닛 유집이 25% 받을 바엔 8%가 막는 것 같긴 하다. 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8%가 준네 해자네 진짜. 응? 떠나고 보니 진실을 알았다. 아 지금 이게 완전 해자였네 8%가. 그러네. 내가 모른 내가 대알못이었네. 8%가 저렇게 맛있는 건 줄 내가 알았나? 몰랐지 나는. 진짜 몰랐다. 반성한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000원을 가져다 바치면은 개구리가 이기는 거야? 2,000원? 2,000원을 가져다 바쳐야 되는데 2,000원이 없는데 어떡해. 2,000원이 없어. 2,000원이 없어. 없다고. 10표에 천금이잖아. 뭐야 이거 참개구리가 이겼어. 뭐야 갑자기 참개구리가 위로 올라왔어. 냅둬 이제. 야 8% 받아. 8%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지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어? 빨리 고맙습니다 해 그냥. 감사합니다. 떠나고 나서야 뒤친 줄 알았습니다. 오. 이제서야 그것을 알아들더니. 좋았어. 유닛 공격력 받았어. 됐어. 난 여기서 저장할 거야. 순화를 빨리 뽑아서 할 수도 없는 게 인컴이 너무 낮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한데 그... 6회나 뭉특이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6회나 뭉특이 다 그거 아니야? 양념맛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님? 나만 그래? 양념을 안 하고 먹는 고기가 뭉툭이다. 육회는 양념을 한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니까. 저에게 있어 6회란 약간 이제 그 이쁘게 먹기 좋게 썰어져 있는 친구가 6회고 그다음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덩어리 고기가 뭉턱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풍차 위치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석재도 먹어야겠고 이 아래도 더 내려가야겠어. 뭔가 한 번씩 육회 같은 거 먹다 보면은 육회 양념 소스가 이제 맛있는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드는 생각이, 과연 육회의 그 고기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더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고기파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진짜 있는 그대로의 고기의 맛을 즐기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뭐 육향을 뭐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뭉터기와 육회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내가 지난번에도 회를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회는 초장 맛이든 간장 맛이든 어쨌든 뭔가 소스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맛으로 먹는다. 나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없으면 먹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 외에 뭐 회를 먹으면 단맛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그때 할 때 내가 회를 먹는다고 단맛이 난다라는 걸 난 잘 모르겠다, 결국 회는 초장 맛이나 간장 맛으로 먹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였고. 평소에 간을 약하게 먹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근데 간을 약하게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이게 차이가 큰가라는 의문점도 있기도 하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짜게 먹지 않나? 영양식 돈가스도 소스가 맛있는 곳이 맛집이다. 저 말도 맞는 말이야. 저 말도 맞는 말인데 저는 돈가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 식감의 차이나 튀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또 이 짬바와 그런 노하우와 실력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튀김 그 뭔가 겉바속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삭바삭 막 입천장이 막 부서지는 그런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뭐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뭐 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아무리 신선해도 대부분 회는 신선해야 먹는 음식이니까 좀 그렇다라는 인식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더라고. 나는 난 그렇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돈가스는 튀김에서 나오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소스를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그 먹다 보니까 야 진짜 맛있는 돈가스는 그 소금 찍어 먹을 때 진짜 좀 제대로 먹어보는 맛이긴 하다. 돈가스 소금 찍어서 먹어볼 일 많이 없으실 텐데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은 소금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돈가스가 와 나 깜짝 놀랐잖아. 뭔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나? 와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먹었는데 조금씩 그런 데가 있어요.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뒤지게 맛있는 집. 네, 뭐 많이 만나볼 일은 없을 수 있긴 한데 진짜 그 와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자이언트 또 여기 있네. 와사비 당연히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돈가스가 와사비 맛에 좀 그 먹혀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소금은 좀 달라. 진짜로 내가 좀 달라서 하는 얘기야. 혹시나 돈가스 소금에 먹어본 분들, 안 먹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좀 괜찮은 돈가스집 가서 소금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런 집들은 다 소금이 있는데
킹솔트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가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마늘 소금 같은 거 쓰시는 가게도 있고 아니면 산초 소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매장마다 틀려 조금씩. 그건 매장마다 다르니까. 어떤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어떤 돈가스를 찍어 먹는 게 맛있나요가 아니라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만한 그런 돈가스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 둥글게 발리스타 치어지면 야, 발리스타야. 레인저를 살려다오. 발리스타야, 우리 레인저를 살려다오. 맵이 약간 대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착각이냐고요? 아니요, 제대로 맡으셨습니다. 제작자가 그 오마주 하신 거예요. 오마주, 오마주라고 말하면 되나? 오마주? 오마주지 뭐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오마주 맞지 않음? 데스트로이드 바리스 오마주. 맨 모양 바꿨다고요? 아, 또 오마주라는 말도 싫어? 아, 싫어? 별로 안 좋아해? 오마주라는 단어는 왜 좋아할 수 있지 않나? 벤치마킹? 그래요. 벤치마킹으로 하죠.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바로 약간 좀 딱 선 긋는 것 같은 느낌인 게 싫어하나봐.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운빨 맵이라 지금 상당히 고통받고 있어요. 상당히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열받는 거 맵이 재미없으면 진짜 개떡맵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하고 하면서 막 진짜 거듭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빤스런이라도 하겠는데 진짜 재미가 있다 없다를 끝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진짜 재미없으면 안 하겠지. 근데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야. 아, 열받아 죽겠어. 차라리 못할 정도면 그냥 못하겠는데 못할 정도도 아니야. 재미. 그래서 웨이브는 어디고 자이언트는 여기 있네. 26일 오는 데다가 발리 4개 하면 어떻게 뛰냐고요? 발리 4개를 못 찍게 4칸으로 만들어놨죠. 잘 들어. 우린 지금부터 아주 큰 결심을 할 거야. 자, 아주 큰 결심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얼트가 없네. 그만 알아보자. 기다렸다가 이 사이로! 괜찮아요. 이럴 것 같아서 돌벽과 발리를 던졌습니다. 이제 레인저는 할 일이 정해져 있죠. 옆에 있는 자이언트를 위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미 지 혼자 위로 갔네? 이건 또 뭘까?
고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찝찝서운하기도 하고 뭔가가 뭔가인 그런 기분. 하이언트가 지금 나랑 간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하고 고맙다 라고 얘기하자니 또 뭔가 자존심이 살짝 스크라치 가는 것 같고 이게 자이언트의 밀당? 내가 이래서 연애를 못하나봐. 자이언트가 밀당하는데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쟤 때문에 나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쟤 자꾸 나가지고 밀당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썸이에요? 어썸?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썸이 아니라 그 어썸 이런 거 아닙니까? 어썸. 자 병사 본부를 짓고 이제 스나이퍼 뽑고 본 게임을 시작하지.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야. 알겠어? 이제 준비됐지? 큰 거 가는 거야 알았지? 준비들 하시라요. 큰 결심 안 하게 지금 세이브하라고요. 그거 참 달짝지근한 달콤한 이야기군. 하지만 못 먹어도 고. 자 수다 뽑자. 가자 수다 뽑자. 가자. 자이언트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를 막고 여기를 나가서 먹고 여기 아래를 밀고 그리고 나서 아래를 내려가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아래 좀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식일 것 같아. 웨이브 오는 방향을 먼저 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저기 아래 내려가니까 맛있는 게 많이 있긴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집터를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자. 현재 투표 상황은 야 비대 갈등이야. 비대가 1등이라고 지금 저장해. 단절 거의 다 와가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벌써? 내가 불쌍해? 왜 이렇게 벌써라는 말이 많아? 니들 그게 무슨 말이야?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고생이 많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동정표가 많군. 스나이퍼 is ready. 시간 겁나 빨리 갔다고. 나도 시간이 빨리 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니까 지금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어. 왜인진 나도 모르겠어. 왜 한 달이 지나갔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정말 모르겠어. 아침에 나 안 자고 있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수수야 수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Last night was amazing. Are you sure? I hope you're not wasting my time. Yes. Great. 재밌다고요? Are you sure? 아니네요. Okay. 근데 다시 보기하고 생방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생방의 묘미인 건가? 그런 건가? 자이언트 잡아야 되는데 흔하는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드노? 하와이 들어가라 스나. 아니 저걸 따라가서 레인저를 기어코 죽이는 무서운 녀석. 네, 차라리 여기를 빨리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여기서 골라 잡는 것도 좋은데 여기 넓은 데로 나가고 싶긴 한데 일단 잠깐만 여기까지만 잡고 이제 자이언트 데려올 준비할 거야 나. 어, 아니 진짜 자이언트 잡아야 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잡아야 돼. 어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레인저 이거 살아서 못 나간다 이거. 이거 진짜 레인저 위험하다 이거. 이거 살아서 못 나간다 이거. 이거 죽었. 대형 따라서 해보려고 켰다가 맵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열이 받는데 저만 그런가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 에너지 먹었다. 순환 36마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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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그거 노쇼야 노쇼! 어! 자이언트 피가 14,000이잖아. 자이언트는 강해지는데 왜 우리는 8%밖에 강해지지 않았는가? 야, 수나 40마리면 그래도 진출할만하다 이거.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출할만하다. 반응! 왔어! 레인저를 데려왔죠? 왜? 왜 레인저가 이곳까지 막혔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번 웨이브는 어디지? 여기 안에 자이언트가 이번에 없네. 아까 있어가지고 잡으러갔는데. 그래 여기가 왠지 웨이브일 것 같더라. 맞고 가자고. 이 위에 있는 헌트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컴이 많이 떨어졌네요. 인컴을 더 올릴 수 있는 땅을 먹으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웨이브 맞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자. 여기 라인을 못 먹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분멸자 올라갈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타이탄을 좀 볼 준비를 해보자. 타이탄이 있고 없고가 자이언트 잡을 때 훨씬 수월하냐 안 수월하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자, 여기 앞에도 좀 더 나가죠. 분명히 이 안에를 빨리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옳게 된 방향이겠지? 순환은 계속 가자. 부족한 농장도 여기 아래로 내려가고. 순환을 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도 막아주고 집부터 밀죠. 아, 여기 털 싸주는구나. 가자고. 발체를 올릴 것인가? 아니, 기름부터 먹고. 기름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나? 방선 표상왕. 오케이, 비대다. 인컴 1000. 인컴 1000은 좀 넘사벽이긴 해. 좀 언어도긴 해. 방선 되면요. 방선이 눈앞에 있다. 안에 정리하고 세이브하죠. 발롱 좀 올라갈 준비하자. 발롱이 먼저인 것 같아. 타이탄이고 나발이고 발롱. 비대 당선 축. 아, 인컴 2800 됐어. 와, 사기꾼 아니야 이거. 자기는 이걸로 깨고. 씨. 지금 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네. 인컴이 2700이면 씨. 반칙이네. 씨. 여기 좀 영향이 되는데. 뛰어오는 거 다 합이긴 한데. 살짝 위험하고 무서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네. 베놈이 한두 마리 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무난히 막았고 이제 스나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스나 좀 놔주면. 됐어. 불멸자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모은 자원으로 일단 뭐 먼저 이거부터 하자. 여기가 집터예요. 식량만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든 될 거야. 왜 안 주지 이게?
아, 좀비야. 저기 좀비 시체 저거. 좀비야. 저놈 베트라. 에너지도 없네. 에너지는 또 어디다 올라가야 되냐. 발전소 올라갈 자리가 또 눈앞이 깜깜하네. 깜깜. 39일 웨이브 나오기 전에 뭔가 좀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에헤이, 괜찮아. 뒤에 돌벽 치면 돼. 마침 다행스러운 게 애들이 딱 여기 저기 끝나가지고 빠지고 있는 타이밍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자, 아래 내려가자. 배 올리고. 한시 자이언트는 또 뭐야? 나 이거 막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뺄 수 있는 거 다 뺐고, 차라리 이렇게 한번 빼내고 나면은 더 여유 있어. 의도치 않게 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돼버렸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결국 위험하게 뚫렸던 라인들을 내가 뚫고 올라가는 거라. 해야죠. 에너지 이슈가 조금 있는데, 에너지 이슈는 어쨌든 뭐 저기서 잡아낸다고 치고. 내려와줄래? 거기서 도움 내니까 엄한 데서 오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나를 몇 마리만 놓는 걸로 하자. 이거면 막을 듯.
여기 안에 자이언트 있거든? 아니 근데 불멸자가 올라와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함. 지금 막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야. 불멸자가 못 올라왔으면은 이게 계속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이탄 구하기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이걸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건물도 여러 개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계속 소음 때문에 애들이 올 거라 여기 이렇게 해주고. 지금 있는 순화로 최대한 정리하면서 웨이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뭐 좀비는 다 정리가 된 거니? 드디어 맛있는 녹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구만. 자, 여기다 이렇게 이걸 지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저 올리고 타이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언트가 있거든. 이 안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언트가? 없니? 없네? 지금? 자,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지금 일단 내가 먹어야 될 건 다른 건 모르겠고, 농장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중에 하나가 또 목재라는 거고. 목재도 지금 완전 거슬렸죠. 기름 좀 빼서 이거 올릴 수 있는 거 마저 올리고. 자, 일단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라인이 정리가 끝나가고 있잖아?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잘 갚아놨어도 결국 웨이브가 곧 있으면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웨이브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그게 안 나온단 말이지, 발표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빼고 잡을 거 잡고 그럴 수 있는 그걸 가져가야 되고, 집 같은 데 밀 수 있게 하고, 여기도 집 같은 데 밀고. 여기 좀 집이 숫자가 많은가? Yes, tell me what to kill. The mighty Titan is here.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이 녀석이. 올롬이 왔구나 드디어. 남동쪽에서. Let me destroy them. Our soldiers are in trouble. Targets, gotta love it. Our colony is succumbing to the infection. I need to kill something. Attention.
자, 이 병력 Our soldiers are in trouble. Oh dear. Hello. Understood. The infec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ast. Units under attack. 다음 순화 일부만 저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펠칸 빼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발리가 꺼졌으니까 또 날리고 여기 위에 자이언트 또 오고 배는 정리 좀 해야 되고 저 위에 언트가 밥 먹고 있고 형이 다시 하고 꼬박 뒤로 빼고 여기는 스나이퍼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는 언트 잡고 위에 막으러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고 위에 베놈하고 이런 애들 잡아주고 위에 다시 먹으러 가고 아래도 내려가고 다시 집중 올리고 자, 이것도 같이 올려서 올라가줘야 되고 86일 자, 여기 스나 더 내려가고 여기 아래 더 내려갈 준비하고 여기는 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막아주고 목재 하나 빨리 먹어주고 여기도 정리 다 끝났을 거 아니야 이제? 네, 조금만 더 있어요 자, 다 필요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돼.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 또. Yes, it's a wonderful day, don't you think? 5만 군대를 다 들쑤시고 다녀 그냥.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자, 집 정리하고 여기 앞에 스나이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발리로 막는 것도 중요한데 스나로 막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또 돌직 좀 한번 눌러주고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Your sniper at your service. 11시는 벽에 막혀 있어요. I need to kill something. I smell death coming. 아, 여기까지 하고 위로 빼고 여기 앞에 밀고 Sniper is ready. 한 건 모르겠고 목재 좀 먹어야겠고 나 여기 청구 좀 먹어야겠고 공격들로 위에 좀 밀어야겠고 얘네들로 여기 끝났고 복제 하나 먹고 여기 위에 테슬라 좀 올라가야 되겠고 Hello. What
여기 집은 언제쯤 정리가 끝나나?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먹을 때 조금만 천천히 먹어보자. 왠지 느낌이 살짝 이상해가지고. Good morning, sir. Oh dear. Attention. Building complete. My machine is ready. 일단 여기를 지금 올려놓고 위쪽에 돌릴 거 돌리고 발전소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풍차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먼데? 그냥 풍차로 해결하긴 할 건데 좀 멀긴 하다. 나 여기 안에? 자, 여기를 일단 이걸로 막고 여기까지는 일단 됐고, 석재 하나 먹고, 다운 좀 먹고, 그 다음에 기름이 또 어디에 있는지 체킹해야 되고, 여기 앞에 돌하고 석재하고 같이 먹고, 여기 정리하고, 이번에 오는 웨이브 어디인지 체킹하고, 그 다음에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뛰어야 돼. 하이타이랑 같이. 하이타이. 여기 있는 병력들은 여기서 놀지 말고 계속 밀어야지. 니들은 밀어야지. 딴 애들은 놀아도 니들은 놀면 안 돼. 니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 오, 그리고 나서 목재 좀만 사서 여기 앞에 좀 막아놓고 여기 뒤에도 혹시 모르니까 다리 좀 놓고 부시고 웨이브죠? 자, 일단은 여기에 소웨이브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 왜냐면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내가 또 농장을 먹을 수 있는 땅에서 농장을 먹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앞으로 또 나가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웨이브가 오니까 웨이브가 오는 라인 쪽에도 좀 방어를 빡시게 해주긴 해야겠다. 사실 12시 쪽은 신경을 아예 못 쓰는 게 사실이라 올려도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현실이 크네.
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부족한 일손 좀 한번 쫙 올려주고. Oh dear. 12시로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요 앞에 쪽에다가 좀 막아놓을 것 좀 막아놓고 여기에도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거 올려야 되고. 솔직히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와, 정신없다. 뒤지게 여기저기서 몰아친다. 이런 느낌. 적당히 때려라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소웨이브 오는 거 보고 느꼈는데 절대로 이거 발리로 안 막아지. Oh dear. What can I do for you, sir? Oh hello. Yes. Indeed. Oh hello. 내가 보기엔 지금부터 방어선의 개념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방어선의 개념을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면은 계속 휘둘릴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베릉하고 푼런 돼지가 앞에 있는데 베릉이 킬갯골에 체력 10% 푼런 돼지 별로 의미 없는 능력들이네. 여기가 일단 내가 봤을 땐 최종 방어선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앞에 이 트럭이 있는 자리를 활용하는 게 맞아. 옆으로 세고 뭐하고 하더라도. Hello. Good morning, sir. 자, 이제 빨리 자이언트 정리를 주 목표로 해서 돌아보죠. Hello. Excuse me. Oh dear. Let's go. Jolly good. Oh dear. Yes. Hello. At your service. 주로 나오는 우리 스나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나와서 어딘가에 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서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54일, 56일 웨이브가 곧 오고. 그렇답니다. 베릉이라네요. 자, 12시 쪽을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순수하게 지금 나는 어차피 뒤에서 막을 거야. 뒤에서 막을 거고 지금 맵 정리의 목표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음. 윗공간은 이게 다야. 지금 탐망기를 돌려보고 싶긴 한데 탐망기를 돌리기에는 땅이 지금 애매하다. 다 볼 수가 없다. 여기 우측 끝에 있는 자이언트 잡아가죠. 여기 위에도 거의 다 빠진 거 없어. 여기 한번 열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나 뺀 애들 여기 소웨이브 대비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앞에다가 벽 좀 더 쳐주고 화지포 올려놓고 마저 빼고 여기 위로 더 빼가지고 앞쪽에 마저 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자이언트 많죠? 베놈도 많아 지금 여기 그냥 몰려있는 잡목들이 많은 거야 여기 남동 쪽에서 온다는데 저거 엄마가 엄마가 이거 와야 돼. 스나이퍼 is ready.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Yes, give me something to shoot. Is it tea time already? Oh dear. 얘들아 와야 된다. Oh hello. Yes, tell me what to kill. Our defenses are being attacked. 여기 막을 수 있냐? 타이탄이 하나만이라도 온다면? 그럼 여기로 빼고 여기로 놓고 이 한 마리로 내가 홀컷만 해주면? 아니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배놈이잖아 자, 이제 타이탄이 몸빵을 이만큼 해줬으니까 슬쩍 빠져가지고 앞에 정리 타이탄 하나로 몸빵 다 했죠? 에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타이탄이 이것도 못하면 타이탄인가 이거야 이게 타이탄이야 Good morning, sir. Hello. Let's go. 자 그러면 일단 요 위에 있는 친구들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 여기도 위로 올라오시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시고 여기로 내려오시고 여기 타워에 있는 순화들 다 일로 내려오시고 여기 아래 자이언트 잡으러 가야지 자, 언트를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계획이죠. The mighty Titan is here. My machine is ready. Jolly good. Oh, hello. Let's go. Jolly good. Our soldiers are in trouble. Let's go. 하고 여기는 어떻게 생겨먹은 미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더 앞으로 좀 나가보죠 어떻게 생겨먹은 미로야 여기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지같이 생기긴 했어 타이탄이 위험하면 스나를 던져라 타이탄의 가치가 더 크니까 The mighty Titan is here. So tiny from up here. I need to kill something. Death, lovely death. Nothing better. 그 다리 아픈 지옥이야 이 자식아. 어딜 걸어가고 있는 거야?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Yes, give me something to shoot. 지금 탐방기를 안 짓는 게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탐방기를 안 짓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방기를 안 짓는 이유는 지금 인컴 대비 탐방기를 짓는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낭비예요 지금. 어차피 맵을 본다고 해서 내가 뭘 그 막 이렇게 돌려서 하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지금. 그냥 이미 이런 맵이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빼줘. 에 그리고 한번 초반에 본 것도 크고 처음에 한번 봤냐 못 봤냐가 좀 중요해가지고. 여기 아래는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내려가면 돼. What can I do for you, sir?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Is it tea time already? Hello.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아래 정리. At your service. Yes. 이 친구들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싸지거든. Good morning, sir. 일손 문제. 타이탄이 앞으로 가면서 이 안에 있는 자이언트 잡으러 가고 이 안에 멀뚱멀뚱 서 있는 애들 안으로 넣어줘야 되고 지금 일자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줘야 되고. 이 아... 뭐야 이 악질적인 구조는? 야 진짜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숨쉬네 이런 거 보면. 와 이렇게까지는 야 이거는 굳이 안 잡아도 되는 자이언트긴 합니다. 왜냐 어차피 자이언트도 여기 못 나와요. 어차피 얘도 바, 집 밖에 못 나오는 자이언트. 얘도 갇혀있느니 약간 수감 생활 중인 친구라 쟤도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불쌍하니까 수감 생활 우리가 끝내주는 걸로.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웨이브 막을 배치 생각한다고 하고 들어가면 될 듯. 여기에 계속해서 집으로 올라가서 부족한 일손을 여기서 막으려는 해야 될 듯. 자 위로 올리고 여기 위에 먹고 그 다음에 타이탄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못 나오죠?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럼 기름은 어디서 먹죠? 기름 먹을 만한 땅이 요 아래 제가 먹을 수 있는 땅이 아직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나중에 좀비가 셀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길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나를 뽑아야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 여기서 놀고 있는 거 다 일로 와서 여기 아래 흠밀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면 공간이 많다는 사실 그냥 공간이 없다 인거죠 뭐. 이쯤 타이밍에 있는 공간들은 뭐라고 해야지? 내게 아닌거지.
아니 근데 지금 이미 제가 먹을 공간은 거의 다 먹었다라는 수준이긴 해요 지금. 실사 이 정도면 다 먹었다 수준이고. 아까 보니까 시작했더라고. 여기는 맵이 이렇게 생겼군요. 남동 쪽에서. 자, 이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여기 아래를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여기 아래는 좀 더 한 번에 나가서 화력으로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갔고, 여기 앞은 내가 마저 더 올릴 수 있게 스나를 앞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타이탄을 놓는다라는 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고, 앞에 타이탄 좀 더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놓아줘야 될 것 같고. 얘도 왜 이래 이거? 정신 못 차리네.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사드피 좀 더 올려주죠. 아니 셋이 안 뚫릴 거야 사드피. 그리고 열심히 스나 넣어줘야 돼. 이게 스나가 같이 때리지 않고 하나 타이탄만 때려가지고는 아마 기대값이 낮을 거야. 자, 여기도 소웨이브 오는 거 확인됐고, 일단 여기 안에 정리하러 가고. 여기도 이 판이가 많아가지고 옆으로 안 세는 거 확인했지? 여기 빨리 먹어. 안 세는 게 확인이 됐으면 먹어야지. 그럼 내 땅인데. 자, 이 판이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다 있는 거 알고 왔어. 이 판이 여기 있지? 이 판이 있지 당연히. 자이언트 있냐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부족한 일손을 더 올릴 수 있을 공간이 있나? 없어. 있어? 있다. 소량의 공간이 있다. 와, 나 여기 자이언트 지금 어지럽네. Who do you want me to punish? Is it tea time already?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다 넣어놨네. Our soldiers are in trouble. Attention. Building complete. Sniper is ready. 일단 잡아봐. So much steam. 잡았다는 게 어디냐? Excuse me? Attention. Hello. Building complete. 위로 올라가봐 이제. 자, 스나 좀 마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여기 아까 좀 많이 왔거든 생각보다. 자, 여기에 많은 게 아니라 스나만 좀 이렇게 놓아주면 될 것 같아. 스나만 몇 마리. 그리고 스나가 다 이쪽으로 온다고 치고, 여기 다 바꾸고, 여기도 이걸로 바꿔주고. 땅이 별로 안 이쁘죠? 위로 올리고, 여기 아래 농장 먹어줄 수 있는 땅 그냥 몇 개 더 먹어주고, 아래 돌리고, 한 거 하나 더 넣어버리고, 사이사이에 먹을 수 있는 그냥 몇 개 먹어주고. 여기 좀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What can I do for you, sir? 잡았고. My machine is ready. Indeed. Understood.
자, 여기 좀비 친구들도 있겠죠. 집 좀 마저 밀어주고요. 여기 위에 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애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모를 사이드 라인은 일단 깎아놓고. 하면은 사실상 맵 정리는 끝났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난 빡시게 할 만큼 다 했다. 막을 만큼 다 막았고. 이 아래 무슨 또 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땅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다리에 건너가면 개구리가 있는 건가? 뛰어라. 이 다리에 있는 개구리를 죽여라. 물속에 빠뜨려. 죽여버려 그냥. 저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이거 타이탄 다섯 마리를 빼서 어디로 빼냐? 여기로 빼야겠죠? 그리고 스나이퍼 이쪽으로 다시 빼고 여기로 데려온 스나이퍼들. 아니 아니 여기로 빼고 다음 얘네들 이제 다 일로 돌아오고. 사실상 끝났습니다 맵 정리는. 오늘 모든 맵 정리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지금 정리가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내가 뭐 사지포 같은 거나 이런 거 어디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내가 지금 계속 그 소웨이브가 어디서 오는지를 체크를 했잖아. 화만기 올려주면 안 되냐고요? 아, 올려드릴게요. 아니, 안 될 건 없는데. 올려드릴게요. 오늘 지금부터 좀 모을게요, 그럼. 이게 왜 탐망기를 안 올라가냐면, 탐망기가 14,000원에 철이랑 기타 등등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철이 철도 철이지만 14,000원이면은 스나이퍼가 거의 50마리 가까이 됨. 그러면 그 스나이퍼가 만약 병력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그 클리어율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특히나 이렇게 쪼들리는 맵에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넣어주는 게 기본 약간 룰이긴 하지. 미안 아 맞다 올려준다고 해놓고 돈 써버렸다. 다시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모아볼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11시요? 모르겠어요. 11시에 뛰어올 만한 요소가 없지 않나? 이미 여기하고 여기를 막았으니까. 여긴 내가 어차피 막을 거고. 설령 이쪽으로 온다고 쳐도 별로 맛이 없게 오지 않을까? 아, 이게 돌타워를 그만 올려야 되는데 자꾸 올리게 된다. 아 진짜 참음. 아 진짜 참음. 나 진짜 참음. 이제 진짜 잘 참음. 나 완전 잘 참음. 기다려보셈. 기다려보셈. 지금 돈 잘 모으고 있다. 잘 참죠 지금? 잘 참고 있죠? 나 잘 참고 있다. 돈 더 모은다. 한방기 올라갈 인컴 모은다. 모은다 인컴 건강한 땅 먹는다.
여기에 집 짓는다. 어, 근데요, 지금 보니까 탐방기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해도 마개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야, 날짜가 벌써 3일밖에 안 남은 줄 몰랐어. 그 자동 탐방기 열어드릴게요. 자동 탐방기. 그 머시기니 72일 되면 자동으로 탐방기 개발되거든요. 그거 열어드릴게요. 아, 고멘나사이. 미안하게 됐다. 아, 미안. 혹시 삐진 건 아니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보니 그거였어. What can I do for you, sir? 이제 남은 건 벽만 지으면 돼. 아, 뭐야 이건? 사지포와 함께 막으면 또 되고. 네, 72일이 마개일 겁니다. 아마 지금 마개가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을 거예요. 이런데 뚫리면은 진짜 답 없거든. 막상 보니까 야, 여기 좀 암울한데? 안 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저기 오면은 진짜 그 지옥이거든. 지옥마당? 저기 여기 뚫리면 지옥마당이야 진짜. 발전소 라인 멸망이라. 진짜 지옥 모드 쌉 가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갑자기 이러더니 여러분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러길래 아 뭐야 좀비 아포칼립스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부터 전기가 단전되며 여러분들은 핸드폰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헉! 뭐? 핸드폰 충전이 안 된다고? 에잉! 컴퓨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 헉! 야, 생각만 해도 지금 벌써부터 막 와, 나 컴퓨터 못하고 핸드폰 충전 못한다고? 와, 나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어떡하죠? 컴퓨터가 안 켜지는 세상? 너무 무섭고. 이러는데 막 이런데 사이 좀비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끔찍한데. 완벽하게 막아주겠지? 완벽하게 막아줘야만 하네. 자, 시작해보자. 맵의 좀비는 거의 다 처리했구만. 자, 여기 소웨이브 오는 거 막기 시작하고. 좀 맞나? 여긴 이게 다야? 아니네요, 뒤에 오네요. 12시에서 오는 거 여기 양옆으로에서 오니까 좀 빡세고. 7시 정방향 많이 오고 5시 정배. 아 여기 별로 안 오네요. 이건 왜 썩었어? 여기서 왔어? 뭐라고요? 컴퓨터 핸드폰 없이 살기 vs 고급 레스토랑에서 삼시세끼 해결하기. 저게 무슨 말이야? 야, 컴퓨터하고 핸드폰 없이 사는 조건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비상 비상
5시가 샜다. 5시가 샜다. 대기조 출발. 대기조 출발. 5시 쉽게 막았고. 대기조 출발. 뭐야, 이거 끝났어? 출발.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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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반칙 좀비 반칙. 컴퓨터랑 핸드폰이 없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30세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컴퓨터 없으면, 컴퓨터랑 핸드폰이 없으면은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연락은 해야 되지 않나? 30세끼도 좋을 것 같은데. 삐삐 정도는 허용해 주시죠. 삐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컴퓨터도 못 쓰는데 메신저도 못 쓰는 세상에서. 예? 삐삐 정도는 써야 그래도 연락 좀 하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삐삐 몰라 삐삐? 삐삐 어 있어 그런 게 삐삐. 삐삐를 모른다고. 오삐요? 아니 오삐는 요들족이라고 대사기. 자 어쨌든 뭔가 답답구리한 느낌의 맵이었는데 비대가 당선되자마자 단번에 깨져버렸죠? 이럴수가.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비대 당선과 동시에 거짓말같이 그냥 클리어가 돼버렸어. 이 모든 건 다 비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비대가 사기꾼이었네요. 완막이네요 완막. 그래도 여기를 거점으로 잡은 거 잘 잡았고 여긴 뭐 원래부터 많이 왔고 여기하고 의외로 소외 입은 많이 안 왔네요. 난 시가전 생각해가지고 전방향에서 미친놈처럼 이렇게 무악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막힌 땅이었고요. 운빨도 있는데 실력도 있어야 같이 있어야 깰 수 있는 맵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무지개 관장이었던 개굴시티가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주지. 하드 난이도라서 자이언트나 이런 친구들이 좀 피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좀 운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플레이하신 내내 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클리어를 하고 나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맵이었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맵들 중에선 제일 묘한 기분이었다. 중간에 썩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묘했다. 하지만 후반은 조금 약간 좀 맛이 떨어지는 75일차 그렇게 됐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주시.